이제 과연 최조 선수가 레슬러를 만났을 때는 버틸 수 있을 것인가? 오케이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자신 있어요? 네. 스포츠 의류를 구매할 때 네이버의 드드포인트 덜티비를 보기 전에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. 자, 아 람보랑 이렇게 컨텐츠 같이 해봤는데 람보 평소 뭐 레슬 한번 뭐 체험해보고 싶다고. 네, 살짝 간단하게 이제 네. 이렇게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어.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. 평소에 관심 좀 있었어? 저 어렸을 때 그 WWE. 아 그거랑 다르잖아. 아, 그럼. 야, 너 우리가 너 체조 뭐 국민 체조 이런 거라 그러면 똑같은 거야. 아, 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. 맞다. 어. 뒤집기. 그렇지. 어. 맞대로. 풋볼레스. 그렇지. 어, 그럼 봅시다. 네. 어린이에요? 얼굴은 어린이, 예. 몸은 근육맨. 우리는 람보 어린이에요. 자, 레슬링에서는 그 동그란 원 밖으로 밀려나가면 점수를 뺏겨. 그럼 결국에는 서로 이렇게 밀어내야 돼. 서로 엄청 밀어내야 되는 거야. 손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공룡손처럼 만들어서 갖다가 끼워 맞춘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제 손싸움을 하면서 밀고 나가는 거야. 이렇게 낮추고 자 그럼 이제 밀어내기 한번 해보자. 자 싸우고 시작. 밀어내 그렇지. 밀어내 이거. 네, 준비 시작. 그렇지. 앞으로 밀어야 돼. 밀어. 야, 아 밀어. 오. 야, 선수가 안 하고. 뭔가요? 그냥 끊은 거예요? 어때요? 지금 레슬링 한 두 달 하셨네. 한 달 반 배웠어. 람보야, 너 운동 몇 년 했어? 20년 했잖아. 어. 아! 밀어. 그렇지? 밀어! 세! 그렇지? 오, 역시. 오, 역시 딱 팔꿈치 박아놓고 안 밀리는 방법을 아네. 나이스! 그렇지? 야. 도장 깨기가 쉬운 게 아니야. 아니. 방금 이렇게 빼려 했거든요? 어. 걸려가지고 이렇게 팔이 안 그래, 손싸움이야 그게. 이렇게 딱 손 안으로 잡는 게. 자, 일반인들과 네. 그 우리 데드포인트 회원님들과 이제 손싸움 해봤는데 좀 날아갔어요? 아 근데 좀 확실히 배우신 분들 아예 다르지. 그러니까 제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. 그렇지. 어떻게 일반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날아갔는데 제 스플래스는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요? 아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봤거든요. 네. 딱 넘기는 순간 네. 제가 또 체조를 하지 않습니까? 네. 순발력 하나는 아니 그게 순발력 하나는 아, 딱 몸을 아 그래? 제가 공중 돌기만 하루에 1000개씩 떴습니다. 1000개씩 했다고? 네. 뺑뺑이로 맨날 그냥 이거 얘기했는데 네. 뺑뺑이 얘기했는데 운동하다가 똑바로 안 떠요. 그 백 주가리 그거를? 네네 공중 돌기 뒤공중 돌기 그걸 1000개씩 해? 진짜 1000개? 살짝 제가 플렉스를 한번 이렇게 딱 들어. 레슬러들이 제일 무서운 게 그 시멘트에서 상대방을 잡아서 꽂아버리면 목이 부러진다고 항상 이제 사람들이 에이, 레슬러 무섭다 길거리에서 싸움해서 만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. 네, 저도 그 싸움 1등이 거의 유도 레슬링 이렇게 하는 거. 다시 말해봐. 아 레슬링 그렇지. 이제 과연 최조 선수가 레슬러를 만났을 때는 버틸 수 있을 것인가? 오케이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자신 있어요? 네.
뭐 기술한 거 맞아? 어! 스플렉스인데 이거? 아닌 거 같은데? 이게 뭐야? 최우 선수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. 이거 왜냐면 나 너도 나 못 넘기지. 못 넘기지. 너도 나 못 넘기고 나도 너 못 넘기고. 네. 야 이걸 서버리네. 역시 최우 선수 클라스다. 최우 선수를 과연 넘길 수 있을까? 못 넘겼습니다. 야 여러분들 레슬링 배웠다고 해서 야 이런 변수가 있나? 나는 사람들을 다 잡으면 다 넘기거든요 원래. 다 원래 넘기고 보는 스타일이네. 아 그럼 다 그냥 다 꽂아버리지. 다 들고 보는 스타일이네.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또 재밌는 또 컨텐츠 같이 람보 어린이와 함께 해봤습니다. 오케이 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아 저 여기 데드포인트 와서 체육관에서 이렇게 레슬링도 좀 해보고 재밌는 경험한 것 같은데 진짜 레슬링 배우러 꼭 오세요. 전 몇 번 더 올 겁니다. 이 채널 이름이 뭐죠? 저 람보 어른이 채널. 람보 어른이 네. 채널. 네. 람보 어른이 채널 가서 좋아요 구독하기. 뭐 어떤 컨텐츠 많이? 저 평소에 체조도 많이 가르쳐주고 맨몸 운동, 무스 운동 많이 알려주고 네. 재밌는 방송, 아니, 재밌는 영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 여러분들 가서 좋아요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십시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야, 그걸 그냥 돌아오릴 줄 몰랐네. 언제?